13,000명을 스포츠 도박에 끌어들여 판돈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적중률 100%라는 이들의 정보는 물론 도박 사이트 자체도 모두 가짜였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방 안에 놓인 커다란 금고를 열어보니 5만 원권 돈다발 수백 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. 현금만 12억. 35살 이모 씨 일당이 2년여 동안 사기 도박으로 번 돈입니다. 지금부터 금고에 있는 거 지금 압수하겠습니다. 피해자 13,000명의 액수가 무려 76억 원. 해커에게 단돈 몇천 원씩 주고 사온 인터넷 아이디로 경기 결과를 맞춰준다는 글을 올리고 관심을 보이면 도박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걸게 했습니다. 스승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몇 년 공부해가지고 승률도 굉장히 괜찮고 소수로 사람을 몇 명 꾸려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유도를 하더라고요. 쪽집게처럼 맞아떨어지는 경기 결과. 애초에 잊지도 않은 경기 결과를 맞힌 것처럼 속여 계속 돈을 걸게 한 뒤 한꺼번에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었습니다. 도박 사이트 자체가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던 겁니다.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중국에서 그 해킹 데이터베이스 해킹을 당해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갔다. 그다음에 배팅 규정 위반이다. 그런 식으로 그 환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. 그동안 만든 가짜 사이트가 700여 개. 경찰은 총 책임 35살 이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입건했습니다. 하지만 도박을 한 13,000명은 사기 도박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